여기 제가 옥상에 올라왔는데 밑에는 지금 보니까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숨이 가쁘면 뭐 다른 약품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질소나 산소를 이제 없애는 그런 뭐 약품을 쏘는 것 같아요. 예, 질소하고 뭐 다른 걸 쏘시는 것 같은데 이 숨이 가빠서요. 예, 이 호흡곤란이나 그런 것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옥상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조금 낫긴 나요. 질소는 이 깔아놓는 성질이거든요. 제가 뭐 가스집을 예, 제가 형님이랑 사업을 했었으니까 이제 잘 알죠. 질소 성분에 대해서. 예, 저희 차량이 저 지금 나무 있는데 이제 저쪽에 있는데 지금 온몸에 이제 도포가 돼가지고 이 화학약품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아예 이제 제거를 해서 예, 그냥 죽이려고 하는 저들. 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찰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다른 이제 요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그냥 제거 대상이에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는 자는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은 뭐 조금 저게 할지 모르지만은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걸 이제 활동하면서 이게 하신 분들은 다 암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법으로 아무 예, 처벌을 받지 않아요. 예, 비밀로 해가지고 예, 비밀을 밝힌 자는 즉각 사살한다 하잖아요. 예, 저 역시도 이게 이제 뭐 하지도 않은 걸 오게 보내가지고 예, 제가 주소가 제주도에 있어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예, 참 이들이 하는 짓은요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 이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미치지도 않은 사람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오게 갖다 놓고 저는 역시 또한 증거가 서류에 저보고 뭘 오게 보낸 사람 그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거기 다 드러나 가지고 예, 제가 뭐 자금도 그때 없었고 변호사 분께서 보시더니 예, 이분 제가 안 한 거 맞지 하면서 예, 그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원하고 언론하고 다 결탁해서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든 안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자는 F코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이 자를 다스린다. 예. 그리고 뭐 그 자를 집중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빨리 없어지고 저희들이 죽기 전에라도 계속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근데 증거를 저들이 없애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발언을 했어요. 예. 이게 제가 이 업로드 시키곤 하는 것은 다른 컴퓨터 서버에 저장을 하셔서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예, 개죽음이 아닌 명예로운 예, 이걸 밝히다 죽었으면 예, 뭐 저야 그것으로 예, 많은 국민들을 살 수 있다면은 예, 증거를 남겨서라도 예, 많은 분들을 살려야죠. 단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예, 그래서 저도 목숨을 내놓고 박재강 예, 그분과 정반 씨 둘이 지금 다니고 다른 분들은 집에서조차 못 나오고 예, 그런 여성분들은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직업을 얻게 해서 예, 기초 수급자로 만들어 버리는 예,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희한한 그걸 해서 나라의 곳간에 정부에서 주는 그걸로 너희들 먹고 살아라. 얼마나 줘요? 한 60만 원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사라집니까? 그쵸? 예. 이거 말고도 사업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정치인분들도 다 나오고 계세요. 더불어당 역시 마찬가지. 제가 왜 모든 사실을 예, 기록해 놓냐면요. 이 자들은 예, 모든 정보를 다 까기 때문에요. 다른 대한민국 전부 정보를 까요. 까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한테 모든 열람을 다 시키면서 이 자가 이런 자다. 뭐다. 전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약을 소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다니면은 무조건 출동을 시켜서 전체 막 그냥 박정 그 유튜브 저 대표 정마지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에 예, 저 코로나 신약을 만든 것을 뺏으라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밀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갇혔죠.
그렇기 때문에 1급이거든요. 1급 위험, 위험인자. 1급. 예, 그래서 좀 박재강 대표께서 힘들어하는 거고요. 또한 이걸 밝혀가지고 저들이 이제 비밀을 폭로한 자, 밝힌 자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 비밀을 알렸으니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라도 이 중재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좀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을 구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박재강 정만씨 그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참 많이 힘들어요. 저희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뭐 거주지도 어떻게 둘 수 없게끔 만드는 여기저기 막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